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6일 오전 8시 28분입니다. 새벽에 전해드렸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한국 인권 관련 청문회의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공동위원장 역할을 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이 화상 청문회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였지만은 대북 전단 금지법 등을 통과시키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라고 혹독한 비판을 쏟아부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의 문재인 정권의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은 아마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혹독한데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수사학을 반드시 배우는데 이 말을 재밌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여정이가 화를 내니까 이인영의 통일부 장관이 서둘러서 만든 게 이른바 대북 전단금지법인데 이 금지법을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반성경 반 BTS 법이라고 했습니다. 반성경 반 BTS 풍선법이다. 무슨 뜻이냐? 풍선에 뭘 달아서 보냈느냐 하면은 이 북한으로 보낼 때 성경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을 보내기도 하고 가끔 1달러짜리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BTS 공연과 같은 그런 걸 USB에 담아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성경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BTS 공연물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풍선법이다. 반 성경, 반 BTS 풍선법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스미스 의원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에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후퇴했다. 후퇴했다. 또한 사람은 문재인 정권이 외교적으로 북한 중국 편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스미스 의원은 정말로 걱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에서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눈 감아준다는 그런 논리를 세우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국제적 규범을 위반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무시하고 비확산, 북한의 핵 폐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신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 폐기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눈 감아버린다는 겁니다. 이중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으로 하는 이야기는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로 너무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김정은 눈치 보면서 묵살한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또 미국 의회 청문회니까 미국의 지도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첫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은 한국 국회가 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내정 간섭이라고 방방 뜰지 모르지만은 인권 문제에는 내정 간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아니, 그러면 지금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리하고 문재인 정권도 규탄하던데, 그것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외국에서 걱정하는 게 이게 내정 간섭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통일부 직원은 저 어디에 이 한국에서 근무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근무해야 될 겁니다. 이 한국계 공화당 의원이 있습니다. 영김 의원인데, 이분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실라 잭슨 리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 친구였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시민과 정치적 권리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건설적 파트너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친구니까 충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친구임으로 충고를 한다. 오해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전 KBS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니까 이런 꼴이 났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북전단금지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거절 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유엔과 손을 잡지 않고 김정은 눈치를 보다가 결국 이런 김정은 하명법이라고 칭해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내겠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고든창 변호사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한국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다. 왜 그러냐? 문재인은 목표가 남북한 통일인데, 문재인이 말하는 남북은 오해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향하는 통일은 헌법상의 자유통일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헌법 제4조인데, 문재인이 그동안 언행을 보면은 오히려 북한식 통일론에 가깝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든지 국가연합이라든지 헌법에 전혀 허용되지 않는, 고든창은 이런 문재인이 그런 통일을 지향하니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권리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주장하는 그런 통일은 한국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방향의 통일이다. 쉽게 말하면 공산 통일이란 이야기예요, 이 고든창 이야기는. 문재인이가 지향하는 것은 남북한 정권이 같이 합의를 볼수 있는 것은 지금 연방제 공산 통일밖에 없잖아요. 이 고든창은 아주 신랄한 사람입니다. 몇년 전에는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지 모르지만, 간첩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첩이라고 간주하고 대우하는 것이 안전할지 모른다는 취지의 아주 독설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나올 것다 나왔어요.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나올 게다 나왔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북한 김정은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핵심이 반 성경, 반 BTS 풍선법이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손잡고 이상한 통일하려고 한다. 거기에 그 주장스러운 한국인의 기본권을 지금 제한하고 있다. 탄압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하고 중국 편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북 전단 금지법,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 이것은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친구로서의 충고를 한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고든창의 이야기대로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한국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수호하겠다고,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겠다고 헌법에 맹세한 문재인 정권이 바로 헌법을 공격하고 있다. 이게 어제 청문회의 이 메시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